달인들과 함께한 2012년 생활의 달인. 뭐니 뭐니 해도 생활의 달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달인들의 재빠른 손놀림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번개 같은 손놀림으로 올 한 해의 생활의 달인을 빛내준 수많은 달인들. 여기에 오랜 연륜을 발휘하며 제작진의 놀라움과 존경을 한 몸에 바른 달인부터 자취 넘치는 미션과 가진 노력 끝에 탄생한 기발한 실력 선보이며 즐거움을 선사해 주었던 달인들. 열정 넘치는 쇼맨십에 본원이 감탄철로 더해지고 각종 불꽃 기술로 화룡전점을 찍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기억나시나요? 현란한 손놀림으로 정확한 음을 연주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던 양민성 달인. 점점 이상해요. 네. 황당한 제작진의 미션도 아름다운 연주로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다시 나갈래요. 다시 못하겠어요 이거. 가만히 걸어 내려가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 험한 산속을 바퀴 하나에 의지한 채 요리조리 잘도 내려가는 또 한 명의 어린이 달인. 그냥 가면 돼요. 가파른 산길 내려오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가면 돼요. 남다른 질주 본능에 혀를 내두르게 만든 김종훈 달인. 작은 손에서 나오는 엄청난 스피드로 놀라움을 안겨줬던 최용석 달인까지 나이를 넘어선 어린이 달인들의 실력과 열정이 빛났던 한 해. 그런가 하면 평생을 오롯이 한자리에서 묵묵히 일해온 달인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거침없이 바다 속으로 온몸을 내던지며 일명 인간 어뢰로 불렸던 해녀 달인. 바다 건 수영장 건 문제없다. 땅 위보다 물속이 더 편하다는 달인답게 물결처럼 유유히 미끄러져서 나아가며 전문 수영 강사와의 대결에서도 승리를 따냈는데요. 진정한 물의 여신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망개떡으로 어르신들의 향수 자극하며 자갈치 시장을 활보하던 떡찌개 달인. 내가 70 하나. 무거운 떡찌개를 짊어지고도 걸음이 자유롭습니다. 이게 바로 연륜의 힘. 82세의 나이에도 각종 기술 선보이며 제작진의 놀라움을 자아냈던 돌하루방의 달인까지. 생활의 달인을 빛내준 달인 중의 달인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올해도 역시나 제작진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역경 속에서도 달인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달려갔더랬습니다. 그곳이 산 넘고 바다 건너 가야 하는 해외일지라도 말이죠. 기억나십니까? 2012년 우리를 놀라게 했던 해외 달인들. 먼저 중국에서 만난 차이아핑 씨. 놀라운 빵 포장 신곡으로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런가 하면 일본 3대 우동에 자존심을 잇는 장인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섬세하고 정교한 손놀림으로 화과자의 신세계를 보여줬던 달인도 있었죠. 다시 봐도 놀라운 실력입니다. 게다가 그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초밥의 신기술도 있었습니다. 물속에 뜬 오이를 단칼에 자르는가 하면 초밥 하나 쥐는 것도 범상치 않았는데요. 능숙하게 초밥을 만든 다음 이어지는 달인의 마지막 터치. 이것이 기술인가 마술인가 초밥이 살아있네. 이번엔 생활의 달인에서 지난 1년간 말할 수 없었던 비화 대공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주자 323회 출연했던 전화선을 달인 강일원 씨. 전화선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꼬불꼬불한 전화선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말씀. 흥미있게 보신 시청자분들 참 많으셨을 텐데요. 참으로도 놀랍고 신경공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덕분에 기상천외한 미션까지 성공하며 재미를 더했는데요. 20년 동안 전화선을 만들어온 달인. 그냥 보기는 쉬워도요. 처음에 할 때는 어렵죠. 이렇게 생활 속에서 쉽게 지나쳐가는 물건이 만들어지기까지 뒤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달인이 있었습니다. 아니 여기는 이게 다예요. 점점 말고 따라가도 자유하면. 그렇다면 지난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이야기는 뭘까요? 몇 달 만에 다시 찾은 달인의 작업장. 잘 지내고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멋쩍은지 미소만 짓는 달인.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3년.